밖에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5년 전 수원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위헌을 판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은지 5년 만에 열리는 공개 변론입니다. 국가보안법의 탄생의 역사,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던 역사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공개 변론을 시작으로 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향한 우리의 큰 걸음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면서 우리의 자유와 평등의 가치들을 훼손하고 건강하게 나아가는 한국 사회를 방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국민을 믿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은 놀라운 민주주의를 일궈낸 신심 어린이들이고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외세의 침략에 맞섰고 독재 폭력 정치를 몰아냈습니다. 그러니 국민을 의지하면서 며칠 되지 않는 국가보안법에 나라의 존망을 맡기지 마십시오. 이제 말해야 하고 들어야 하고 모든 이들이 평등하고 존엄하게 인간의 가치를 다시 세워나가는 그런 사회가 필요합니다. 모내기 그림을 그려서 국가보안법에 유죄를 받은 화가 신학철이라고 합니다. 모내기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 하면은 뭐를 심고 그리고 잘 키워서 가을에 풍년이 돼가지고 추수하는 즐거움을 통인의 즐거움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법 없이도 잘 사는 무롱동과 같은 그런 이상향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경찰과 검찰은 모내기 그림을 위에는 북한, 아래는 남한으로 그렸다고 주장을 합니다. 통일은 참 좋은 것이라고 해서 이상향으로 그렸을 뿐인데 북한을 찬양한 그림이라고 유죄를 준 겁니다.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국가보안법이 있어서 절대로 안 됩니다. 국제사회는 국가보안법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게 다음을 요구합니다. 국제인권 기준에 맞게 국가보안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거나 완전히 폐지해야 합니다.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비폭력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투옥된 정치수를 즉각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합니다.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해 국가보안법의 자유적 적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자유권위원회를 비롯한 유엔기구들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내린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재판소에 올라가는 현실의 법정과 역사의 법정에 와 있습니다. 이제까지 74년 동안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거나 다쳤습니까? 그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불며 여기에 오는 이 불어오는 이 바람에도 그분들의 숨결이 있어서 오늘 중요한 사건에서 큰 힘이 되리라 저는 과감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을 하는 의미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국가보안법에 관한 첫 번째 공개변론입니다. 이제까지 사실 국가보안법은 헌법재판소 내부 헌법재판관 회의에서 결정되었지 공개변론이라는 형태에서 결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공개변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가 국가 최고의 헌법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대상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3항 제5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찬양 고무, 이적단체 가입, 그리고 이적표현물 제작 소지, 반포 등에 대한 위헌성입니다. 그 외에 이번에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은 제2조의 반과단체의 규정입니다. 반과단체의 규정은 이제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도 심판으로서 다뤄지지 않았던 외면해왔던 사안입니다. 이제 그 규정이 제2조까지도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는 건지 제2조 반과단체가 위헌으로 판정할 수 있는지 또한 중요한 판단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중점적으로 강조했던 것은 유엔 인권규범 자유권 규약을 비롯한 여러 국제인권규범이 과연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규범으로서 작동될 수 있는 건지 또 그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심판을 저희가 가장 주된 쟁점의 하나로 세우고 있습니다. 민변에서 그 변호단을 구성해서 여름 한낮 휴가도 가지 못한 채 저희가 준비를 왔습니다. 오늘 그 결전의 날입니다.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개변론에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폭넓게 논의하고 7조 2조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보안법의 뿌리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법은 적절치 못합니다.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은 독재에 항거하며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를 요구하는 이들의 활동을 탄압하고 독재 정권의 연장과 유지를 위해 위헌적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며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가로막는 뿌리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악법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는 멈춰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읽고 쓰고 생각한 내용조차 차별하여 헌법상 인간 존엄,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을 근본에서부터 침해합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각 위원회와 기구들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그 수준에 걸맞게 법률과 제도를 갖추어야 하는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사상과 양심, 학문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강국히 호소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우리 한국 사회가 혐오 배제와 차별 없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민주주의가 더욱 심화되고 평화통일로 성큼 다가갈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어주실 거라 희망합니다. 민주주의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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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폐지하여 인권사회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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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폐지하여 평화통일 앞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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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당기자!